조선의 마지막 급진 개화파였던 정변 주도 세력들은 조선 후기의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낡은 정치를 개혁해 근대 사회로 나아가려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1875년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국 군함인 운요호를 보내 무력으로 조선 땅에 상륙, 조선의 군사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강화도 초지진 수비대는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이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니 강화도 조약의 실제 내용보다는 오로지 개화하자 이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고종의 의지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데 합의를 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도로 이어진 개화운동은 내각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서 일본식 군사제도를 도입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였으며 청나라의 총리 아문을 모방한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세에 발을 맞추지 못했던 유생들은 위정 척사파라 하여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며 위정 척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의 전통사회 체제를 고수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급변하는 정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은 기존의 90군대에 대한 조선 정부의 차별로 인해 군인과 백성들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뜻하는데 조선은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난을 제압함으로써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으로 진출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세국 정책을 지지하는 척화파와 새로운 정권 창출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민씨 정권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이 한창이었는데 민씨 정권은 자신들 민씨감과 개화파 관료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원으로 1881년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민씨 정권 아래 별기군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90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여러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던 찰나 선해청에서 전라도의 쌀이 도착하며 이를 분배하고 밀린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선해청 관례들이 뒤로 빼먹으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그간 참아왔던 군인들의 불만이 대거 폭발하게 됩니다. 배급을 받은 쌀을 열어보니 모래가 섞여있던 것도 모자라 완전 썩어서 먹지도 못할 정도였으며 이미 배급을 했던 쌀 자체도 정량에 한참 모자라는 양으로 군인들은 화가 나다 못해 허탈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해청으로 달려간 군인들이 배급 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달래기는커녕 받기 싫으면 내놓고 가라며 면박을 주게 되고 이에 화가 난 군인들이 선해청 관리들을 폭행,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투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잡혀간 애들 전부 처형한 띠야. 아니, 배급을 개판으로 해놓고 오히려 적반 하장이요? 아이고, 이게 다 민씨 일가 때문이란께. 그럼 흥선대원군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나보자. 그렇게 흥선대원군의 비호 아래 궁궐을 습격, 폭동을 일으키며 눈에 보이는 민씨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조리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바로 임오 군란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이들을 달래주길 요청하면서 탄핵되어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재등장, 군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군란의 여파를 피해 궁궐을 빠져나가면서 청나라에 군란이 일어났으니 이를 진압해달라며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한성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90군인들이 사는 왕십리와 이태원을 습격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참수하며 군란은 완전히 진압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임오군란으로 인해 자국의 공사건과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며 뜬금없이 나타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배상 책임과 보상을 요청하며 조선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하였으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선과의 협약을 통해 속국임을 확인받으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 것입니다. 1800년대 말 당시 조선은 개화를 통해 조선을 개혁하고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변화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개화는 하되 청나라에 기대어 점진적으로 개혁하길 바랬던 온건 개화파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던 급진 개화파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급진 개화파는 아편 전쟁을 통해 더 이상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아닐 뿐더러 조선을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주적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필요혀? 뭔 소리여? 일본이 차관해준다니까 자주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위정척사파는 몰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디 생각을 좀 해봐야 쓰겄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급진 개화파는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이라 부르며 온건개화파, 민시세력, 위정척사파를 싸잡아 수구당, 사대당이라 부르며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급진 개화파는 재정난을 타개하려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계획했으나 이게 탐탁치 않았던 온건개화파 방해로 계획이 틀어지면서 급진 개화파 입지는 점차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나라가 이웃나라들과 국경 분쟁으로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급진 개화파가 거사를 치른다면 쿠데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1884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갑작스레 정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게 바로 갑신 정변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곧바로 정강 14조와 함께 내각을 개편하여 새로운 조선을 열고자 했으나 일본의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정변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나라의 개입으로 조기에 진압되면서 그들의 천하는 그렇게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